우리 오늘 결혼식 하네요. 오늘 결혼식 합니다. 나와가지고 야외 촬영을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여기가 다들 아시겠지만 서리 레미 산책로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마누라님. 네.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부였는데 오늘 결혼식을 하네요. 네. 기분이 어때요? 좀 덤덤해요. 덤덤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신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구나. 함께 산 지 오래돼서 그래요. 딩복진님 나이 공개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딩복진님 오늘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아, 예쁜데. 저 예뻐요? 네, 저 보세요. 안 예뻐요. 남편 안 예쁜데. 우와, 잘 어울리시군요. 의외로 잘 어울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도 치나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일단 코로나가 극성인 시국에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멀리서 찾아와 주신 양가 가족분들,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나고 함께 한 지 올해로 9년 정도 되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둘로 시작하여 하늘이 맺어준 저희의 사랑스러운 반려견 서리와 레미, 그리고 뱃속의 젤리니까지 지금 다섯 가족이 되기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신 가족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혼식은 저희로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5자매 중에 가장 쟁스러운 넷째 딸, 오늘 결혼합니다. 그동안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색깔. 하나, 둘, 셋. 자, 이로써 저희의 결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세상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 같아서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하는 결혼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돌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설이랑 레미는 오늘 집에서 기다렸었는데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젤린이가 이제 태어나겠지요. 그래서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마누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소리도 사랑해요. 레미도 사랑해요. 젤린이도 사랑해요.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세상님들 분명히 또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설이 그리고 레미 그리고 우리 뱃속에 젤리님까지 태어나면 또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말이 안 나오네요.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분들 모두 반려견 너무 혼내지 말고 더 사랑해주고 보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힐링 강아지 설레미와 함께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